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조론회의가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가 승리에서 더 큰 승리로의 힘찬 보물을 내집고 있습니다. 조국 총사의 불멸할 영적 윤리를 아로새기며 이 땅 위에 경이적인 사변들과 거창한 변혁들을 펼쳐가는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고 영광만을 수놓아온 성스럽고 긍지 높은 나날을 감히 깊이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당과 국가를 이끌어오시는 나날에 발표하신 혁명적인 사상리론들의 견인력과 생명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첫 기술께서 원사의 김일성, 김정일 주야를 우리 당의 최고 강령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정력적인 사상지론 활동으로 우리 당과 국가의 강화 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과 투쟁 방략들을 명확히 제시하셨습니다. 새 시대의 당건설 이론,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관한 사상, 그리고 새 시대의 농촌혁명 강령을 비롯한 이 수많은 사상지론들은 우리 혁명을 더 큰 성공과 승리로 떠미는 전투적 기치이고 강해력한 무기입니다. 바로 이러한 백과전서적인 사상지론들이 있어 우리 당은 최장의 사회주의 집권사를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 당 회의들을 통하여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적 지도, 정책적 지도를 강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당의 영도력과 전투력을 비상히 강화해 나가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밝혀주신 경례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사상지전 활동과 현명한 영도는 당 건설과 당 활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승화 발전시킨 근본 원천이었습니다. 지난 12여 년간은 우리 당의 영도적 기능과 역할이 비상히 강화되고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이 이룩된 자랑찬 나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당에 당중앙의 일적 용도 체계를 세우는 데 선차적인 우위를 부여하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적 당건설 위협의 계승에서 나서는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두 차례 초급당 비서 대회와 세 차례 세포 비서 대회를 비롯한 중요 당 회의들을 통해서 전당과 중요 거리인 초급당과 당 세포들의 역할이 비상이 높아지고 또 전당적으로 당 정책을 철저히 집행하는 기풍이 지배되게 된 것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특출한 용도 실력을 떠나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펼쳐진 자음과 번영의 새 국가 제일주의 시대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과 미래에 대한 숭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안으시고 무비의 배짱과 가감한 실천력으로 당과 국가 사업 전반을 이끄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거기한 결정체입니다. 인민이 있어 당도 국가도 있고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더티없는 신조를 지니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 정책 작성과 집행에서 인민들의 절실한 생활상 요구와 의사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인민을 위한 열사 복무가 공고한 당풍, 국풍으로 확립되도록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4차 세포비서 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본질이 있어서 인민 대중 제일주의이며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사람이 바로 참다운 김일성, 김정일 주의자라는 유명한 명제를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우하여 바로 이것이 경의하는 동지의 일관한 용도 원칙입니다. 수재민들은 군당청사에서 생활하고 일꾼들은 천막에서 사와는 그런 감동 깊은 이야기, 그리고 최대 비상방역전의 나날 인민군대가 인민의 생명수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용감성과 희생성을 발휘한 가슴 뜨거운 합폭을 비롯해서 정말 만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노동당 시대의 새 전설들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 인민이천 위민 헌신의 숭고한 정치리념이 아나온 것입니다. 인민에 대한 무한한 종과 사랑의 분주 우리 당의 고룩한 용도의 자욱자욱에는 부강한 사회주의 조국을 세계 위에 우뚝 올려 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웅대한 구상과 절절한 리상이 오려 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 기울이시는 절세 위인의 거심어린 사색과 헌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리 당의 수반으로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론과 전략 전술적 방침들을 뚜렷이 명시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위대한 우리 인민을 운명의 하늘로 여기고 참된 인민의 충복답게 위민 헌신의 길에 결사분투할 것을 선서하시던 우리 당 정비수동지 숭엄한 용상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은 유라 같은 충성의 맹세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경려하는 정비수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사색의 결정체인 새 시대 5대 당건설 노선을 두러지고 전도양양한 당건설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확신성 있게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경려하는 정비수동지를 최고 수위에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위대한 향도자 백전백승의 영도적 정치조직으로서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칠 것이며 어머니 당을 따르는 그 길에서 우리 인민은 끝없는 영광을 맞이할 것입니다. 경의하는 정비수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자. 애국으로 단결하자. 당중앙위원이 제8기 제9차 선언회의 가제시한 강령적 화합관철에 떨쳐나선 전력공업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오리를 오기는 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는 해로 빛내일 더 높은 요리 안고 증산토쟁 창조토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전력공업성의 일꾼들은 자립경제 전반의 생산 활성화와 인민생활 향상에 필요한 전력을 원만히 포장하기 위한 조직과 지위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책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력적 가업들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거둔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발전 설비들과 송배전 개통에 대한 종상관리 사업과 함께 기술 개조 사업을 실속 있게 하여 전력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창하력발전연합기업소를 비롯한 하력발전 부분에서는 발전 설비들이 성능을 회복하고 불량한 개소들을 퇴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력발전 부문에서는 군야간 군민발전소 온재 하류 보강공사를 끝내는 것을 비롯해서 구조물 버스들을 질적으로 진행해서 온재들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최대한 물을 확보해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평양 화력발전소의 일꾼들과 노동자들도 전력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라는 자각을 안고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며 전력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현존 발전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전력 생산을 총상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과학기술을 힘으로 뚫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과학자, 기술자들 더 발동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존 능력을 돌파하기 위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전력 중산 목표를 내세우고 걸림돌 하나하나 찾고 이 모관하게 해제김으로써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총돌격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에서 수력발전소들의 실시간 효율측정체계를 도입하고 전력지리정보체계를 이용한 송배전 개통의 최량화를 실현해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연구사업 등 전력 생산과 관리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중점 목표로 정하고 이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또한 매 과제에 따르는 연구 용량을 편성한 데 기초해서 생산 단위들과의 협동을 강화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실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새해에 힘찬 보물을 내짚은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새 힘과 열정을 북돋아주며 청년 대학생들의 사회정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전국의 수백 개 대학들에서 11만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겨울철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금속, 화학, 전력, 석탄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중요 부문의 공장, 기업소, 농장과 주요 건설장들에 달려나가 당정책 해설 선전 사업과 학생 청년 기동 선동대 활동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 사업을 벌이고 힘든 작업 과제들을 해제끼면서 노력적으로 물질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조니고리 군술장에 달려나간 김홍총합대학의 청년 대학생들은 청년 군술자들에게 성의 껏 준비한 지원물자도 넘겨주고 힘있는 선전선동 활동도 벌리면서 사회주의 애국 청년의 드높은 용의와 긍지를 안고 당의 웅대한 수도 건설 구상 실현에 청춘의 설기와 영맹을 남김없이 떨치도록 그들의 토진 기세를 더욱 가해 주었습니다. 한편 김일성 종합대학 청년 대학생들은 류폭우역 서삼정 남새농장에서도 이곳 농업 근로자들이 올해에도 알곡 생산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힘있게 검해 주었습니다. 여기 류폭우역 서삼정 남새농장에는 우리 김일성 종합대학의 8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달려나왔습니다. 농촌을 지원하고 농업 근로자들을 돕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위한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는 10여 종의 300여 종의 물자들을 마련하였고 또 그들의 사상의식을 보다 높여주기 위하여 파손식 방송도 준비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애국으로 단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권고히 하는 데서 기수가 되고 계속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함흥시 안의 청년 대학생들이 겨울철 방학기간 영성기계 연합기업소에 달려나가 전 세대들의 투쟁 전통을 이어 대상설비 생산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영성의 노동기급을 더 큰 위운 창조회로 적극 고매해주고 있습니다. 도안에 2,500여 명의 청년 대학생들이 여기 영성으로 달려나와서 이 힘있는 운동활동도 벌리고 또 일손도 더우면서 영성의 노동계급을 적극 고매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청년 대학생들을 나라에 쓸모있는 혁명인재들로 조국의 부강발전에 한몸 다 바칠 수 있는 애국 청년들로 튼튼히 준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서 이번에 성의껏 마련한 지역물자 함께 여러 편의 공연 종목들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정말 당의 구상과 결심을 완강한 의지와 실천으로 결사간천해 나가고 있는 영성노동계급의 정신세계를 더 잘 알게 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가 제시한 강연적 과업 관철회로 평양시 안의 청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용량 출동식이 12일 개선문 광장에서 진행됐습니다. 출동식에서는 시 안의 청년동맹 조직들의 수,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준비한 선전선동용량과 수단들에 대한 판정이 있었습니다. 이어 참가자들은 시안의 주요 공장 기업소들을 비롯한 현장들에 달려나가 수도 청년들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호소시키기 위한 집중 정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만경대구역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 관철에도 청년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전선동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애국으로 단결하여 당 제8차 대회관에 세운 투쟁 목표 달성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구역에서는 구역안의 청년들의 애국심을 분출시키도록 하는데 주된 힘을 놓고 사상교양 사업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에서는 청년동맹 일꾼들로 집중경제선동대를 조직하고 당의 용도쪽에 뜨겁게 깃들어 있는 유언신발 공장을 비롯한 구역안의 공장기업소들의 달려나가 화선선동, 직간선동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8일 기자회견에서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압박 행위를 비난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 관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압박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그는 이를 국가의 안전이라는 구실 밑에 자행되는 전형적인 경제적 패권 행위로 낙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국가의 안전을 구실로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것은 사실상 국가 안전 개념의 개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은 미국이 가진 방법을 다하여 중국을 압박하는 것은 원칙적 한계선이 없는 일방적인 패권 행위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다고 그는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전역에서 연초부터 재해성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어 많은 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최근 남부지역에 강풍과 큰 물, 중부지역에 눈보라가 들이닥쳤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시속 88km의 강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풍으로 많은 건물들이 파괴됐으며 건물 잔해들이 도로를 뒤덮었다고 합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살림집들이 무너지고 나무들이 넘어졌으며 송전선들이 끊어지고 큰 물이 발생했습니다. 불철으로 전국의 9개 주에서 주택에 대한 전력 공급이 중단되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폭풍경보가 발령되는 지역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 기상당국은 북서부 지역에서 또 다른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나라의 중서부 지역에서는 추위가 지속되고 눈보라가 일고 있습니다.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하루 동안에 38cm의 눈이 내려 쌓였으며 캔사스주를 비롯한 다른 여러 지역에서 눈 내림량이 20 내지 30cm에 달해서 도로들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전파력과 면역 회피 능력이 강한 신형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JN.1이 급속히 전파되면서 감염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 JN.1 감염자들이 발생했습니다. 8일 네팔 정부는 최근 국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이 다시 전파되고 있다고 하면서 16명의 감염자를 검사한 결과 7명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경에서 입국자들에 대한 검병 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들이 마스크 착용과 방역학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들을 준수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에서도 신형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JN.1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8일 이 나라 보건소는 JN.1에 감염된 4명의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와 관련해서 국제 비행장들의 모든 출입구들의 검사 설비들이 설치됐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 집단이 대기 오염이 파킨슨병 발생 위험성을 56% 높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대기 오염 물질인 PM2.5가 뇌에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것이 파킨슨병의 발생병이라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중추신경계통의 변성장애로서 떨기 증상이 나타나고 근육 사이의 협조가 손상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연구사들은 약 2,200만 명의 연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근 9만 명이 신경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 환자들의 거주지를 확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대기 속의 년 평균 미세립자 농도와 그에 따르는 병 발생률을 측정했다고 합니다. 결과 대기 오염이 심한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의 파킨슨병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 집단은 대기 오염 물질에 들어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와 제조 공장들에서 나오는 많은 중금속은 파킨슨병에 관여하는 뇌 부위에서 세포 괴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량강도 여러 지역에서 새벽에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도로서 평년과 어제보다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로서 어제보단 1도 낮았습니다. 오늘 밤에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자강도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그 뒤로 나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와 라선시, 함경남도 북부 바닷가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었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량강도와 함경남도의 대부분 지역에서 2 내지 10cm의 눈이 내린 후 개이고 특히 평안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해남도와 황해북도 남부, 강원도 바다까지요. 개성시에서 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눈과 비가 내린 후 주로 개해겠습니다. 그리고 바닷가를 위주로 소야의 여러 지역과 함경 남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한때 바람이 세게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대부분 지역에서 눈과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데 맞게 보행자들과 교통수 부문에서는 사고가 없도록 주의하고 특히 중부의 여러 지역에선 기온이 비교적 높은 상태에서 진눈이 내릴 곳이 예견되므로 야외 활동 시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영하 22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통천 지방으로서 9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륵,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하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흐리었다가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하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하겠습니다. 충진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리었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하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눈이 내린 후 오후와 밤에 주로 개하겠습니다. 운산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저녁과 밤에 주로 개하겠습니다. 신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새벽과 아침에 눈이 내린 후 오전부터 점차 개하겠습니다. 평성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 눈이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하겠습니다. 사리원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에 눈과 비가 내린 후 오후부터 주로 개하겠습니다. 해주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다가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저녁과 밤에 주로 개하겠습니다. 개성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부터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린 후 저녁과 밤에 주로 개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북서풍으로 바뀌면서 강하게 불고 물결은 조선동해 먼바다와 조선 서해에서 최고 3m 정도까지 높겠습니다. 그리고 조선동해에서는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고 조선 서해에선 눈과 비가 내린 후 점차 개이겠습니다. 모레 전반 해상에서 북서풍이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점차 약해지겠고 물결은 최고 3m 정도까지 높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이 때문에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바람과 높은 물길을 위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